안녕, 엘리예요. 오늘의 일기, 약이 맛있어요. 엄마. 너무 머리가 아파요. 으슬으슬 몸도 춥고. 정말 너무 아프다. 아이고, 우리 아들 어떡해. 감기 심하게 걸렸나 보다. 안 되겠다. 얼른 일어나서 감기약 먹자. 알았어요, 엄마. 엄마, 나 이제 다시 잘게요. 아버리야. 오빠, 아프지 마. 왜 아프고 그래? 근데 아까 오빠가 먹던 저거 주스같이 생긴 건 뭐지? 하, 나도 먹고 싶다. 아이고, 우리 아들 아직까지 열이 펄펄 끓네. 안 되겠다. 얼른 자고 있어요. 엄마가 맛있는 죽 끓여올게. 오빠, 코코 자고 있지? 아, 딸기 우유 같이 생긴 게 아닌가? 딸기 주스인가? 나도 먹어봐야지. 오빠가 아까 맛있게 먹던데. 와, 이거 딸기 우유네? 아니야, 딸기 주스잖아. 이제 없나? 아이 참, 다 먹었네. 더 있나 찾으러 가야겠다. 전증인가? 아들, 아들, 어서 일어나. 엄마가 맛있게 죽 끓여왔으니까 이거 먹고 얼른 얼른 다시 약 먹자. 엄마, 알겠어요. 엄마, 아프니까 아무 맛도 안 나요.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. 어머, 너 맛있는 게 먹고 싶니? 어머, 너 다 나았나 보다. 응? 벌써부터 맛있는 게 생각나고 그러는 거 보니까. 응? 아니요, 엄마. 그냥 맛있는 게 먹으면 힘이 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. 자, 죽 더 먹을게요. 우쩍, 우쩍. 엄마, 다 먹었어요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정말 싹싹 비웠네. 너 아픈 거 맞니? 응? 아, 엄마, 저 아프다고요. 빨리 약 주세요. 알겠어. 엄마가 장난친 거야. 자, 이제 죽은 옆으로 치워놓고. 감기약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니? 자, 어머, 이 약이 이상하네. 아까 전에 분명히 새 거 한 입 먹이고 여기 옆에 뒀었는데. 엄마, 갑자기 배가 아파요. 엘리, 배 아파요. 어머, 이건 또 무슨 소리야. 엘리야, 너 지금 꾀병 부리는 거지? 응, 괜히 내가 오빠만 이렇게 맛있는 죽 해준다고 너 괜히 그러는 거지? 하? 엄마가 어떻게 알아? 지가 아니라. 엄마, 나 진짜 배가 아파요. 나 뭐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. 너 갑자기 배가 왜 아프다는 거야? 자자, 그럼 다시 생각해봐. 뭐 먹었니 너 방금? 저요? 방금? 그냥 엄마. 맞아요. 저기 그 딸기 주스 오빠가 아까 먹던 거 그거 먹었어요. 뭐? 엘리야, 너 혹시 이거 먹었니? 이거? 응? 네, 엄마. 그거 딸기 주스, 딸기 우유 같은 거 먹었는데 배가 아파요. 아유, 내가 못 살아, 못 살아. 엘리야, 이거는 약이야, 약. 엄마, 약은요, 쓴 거예요. 이렇게 막 딸기 맛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. 아이고, 이건 딸기만 나는 약이라고, 약. 다 마셨으니 배가 아플 수밖에. 걱정이야, 걱정. 빨리 병원 가자. 엄마, 무슨 병원이에요, 병원은. 엘리야, 이젠 괜찮니? 엄마, 이젠 괜찮아요. 아이고, 누가 그러게. 그 약을 그렇게 마음대로 먹으래? 오빠가 아프니까 먹는 약이었잖아. 아니요, 오빠도 되게 맛있게 먹고, 그리고 그 약이 꼭 막다
딸기 우유, 딸기 주스처럼 생겼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먹은 거죠. 그래, 맞아. 엄마가 약 같은 거는 너희들이 손이 안 닿는 곳에 보관했어야 되는데 엄마 잘못이다, 엄마 잘못. 엄마, 근데 이제 앞으로 저도 이렇게 약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아주 주의 깊게 보고 먹지 않을게요. 이렇게 맛있는 약이 배가 아플 줄 몰랐어요. 엄마 미안해요. 우리 친구들은 엘리 어렸을 적에처럼 약이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막 주스처럼 마시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. 알겠죠? 오늘 엘리의 일기 어땠어요? 재밌었나요?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일기로 돌아올게요. 친구들 안녕!